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마음 한가득 열망과 기대를 담아 노력한 끝에 허망한 결과를 받아본 분이라면,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비수 같은 말을 들었거나 배신을 당해본 분이라면, 또 힘겹고 지긋지긋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분이라면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듯한 기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으며 이제 좋은 날이라고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없을 것 같은 절망에 고개는 힘없이 바닥을 보게 되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으니 매일 아침 눈 뜨는 것만큼 힘든 일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몸을 일으켜 집 밖을 나서야 하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람 빠진 공은 튕겨도 다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바람 빠져 울퉁불퉁해진 공의 모양을 다시 동글게 만들겠다고 겉에서 잡아당기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죠. 사람 마음은 고무공 같다고 종종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에 구멍이 뚫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해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죠. 바람 빠진 공의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안쪽에서부터 부풀어오르게 공기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사람 마음도 내 안에서부터 치유가 돼야 격려든 응원이든 뭐 그런 것들이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바람 빠진 공에 바람 넣듯 구멍 뚫린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비결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음 만들기. 첫 번째, 언제나 답은 내 안에 있다. 휑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탈출구를 찾고 또 찾습니다. 고민하고 발버둥도 쳐봅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늪처럼 더 깊이 가라앉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거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적어도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해봤다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해보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건 그저 그 사람이 찾아낸 자기에게 맞는 방법일 뿐인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남을 흉내내고 따라해봐야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출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늠지는 그 키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어 두근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는지, 무엇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지 자신에게 먼저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알고 이해가 되면 마음에 뚫린 구멍도 메울 수 있고 내일이 더 기대가 돼서 두근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음 만들기. 두 번째 방법,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힘들어 죽겠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답시고 약해 빠져가지고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세상 사람 다 힘들어. 야, 그까진 일로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어디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쉽냐? 직장생활 다 그렇지 뭐. 참어.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 다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기는커녕 아, 그만둘 수 없구나. 퇴로가 막혔구나. 탈출구가 없구나 하는 절망감만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고독감도 느끼게 됩니다. 아니, 회사 생활 힘들면 회사 그만두면 되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생활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데 괴롭히는 인간들이 득실대는 회사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으니 결국 찾아내는 게 목숨을 끊는 겁니다.
지금 지내는 곳이 지옥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내 마음 먹을 때 그만둘 수 있고 다른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인생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는 거죠. 뭐 물론 다른 길을 택했다고 해서 항상 비단을 깔아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도 초입은 많이 힘들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버틸 힘이 납니다. 대안이 있으니까 말이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어디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벼운 도전을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만둘 수 없고 퇴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마음 먹은 대로 그만둘 수 있고 또 다른 길은 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음 만들기. 세 번째, 감사함을 전하면 더 큰 고마움이 돌아온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내가 시킨 음식과 함께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자그마한 접시에 같이 담겨 나와요. 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님 이건 서비스입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그지없이 환해집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마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때의 감정 상태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호의, 선한 마음, 뭐 이런 거죠. 생색을 내려 한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 뜻하지 않은 반응에 마음이 환해지고 그날 하루는 콧노래를 부르며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작은 일에도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로 마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작은 소리라도 되뇌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하는 거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말해야 돼요. 나만 들리게 작은 소리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을 되뇌이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둘러싸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일이 기대로 설레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마음 만들기 네 번째 방법. 힘든 일은 나를 성장시킨다. 세상만사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복잡하거나 정신없이 바쁜 일 때문에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성장을 하죠. 쌓인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이 없어서 잘릴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일이 없네. 이러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이렇게 바꿔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세상 짜증날 일, 힘든 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을 메우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밖에서 탈출구를 찾지 말고 해결 방법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입으로 소리나게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은 자양분이니까 피하지 말고 괴롭다고 짜증내지 말고 내 일자리를 지키는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세상 마지막 날 같은 기분이 아니라 희망 가득 찬 첫날 같은 매일매일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쓴 도서 마음의 구멍이 뚫릴 때를 기초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